일단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선수들이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요. 아무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서로 좀 잘 맞지 않았던 점들도 많고 어려웠던 점들도 많았는데 묵묵히 이겨내주고 훈련 임해주고 그걸 경기장에서 이제 발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선수들에게 지도하는 방법은 선수들은 각자 개인을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하고 싶고 선수들은 또 그런 것을 이제 감사한지 알고 팀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경기 기량을 좀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경희대학교 핸드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경희대학교 핸드볼 항상 열심히 하니까 좋은 모습으로 잘 봐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이번에 대회 코로나로 인해 많이 못했는데 운동 양도 부족했지만 저희 감독쌤이나 코치쌤 저희 4학년 많이 믿어주고 저희가 원하는 플레이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이제 밑에 애들 후배들이 저희를 위해서 또 많이 도와준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저희 대학생 마지막 시합이라 저희도 유정혜미를 걷고 싶다라고 얘기를 애들한테 많이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실업팀 가기 전에 아주 좋은 성적을 내서 전 좀 수비 위주 선수다 보니 수비에서는 누가 봐도 제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